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한동훈 장관도 이 파격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본인에 대해서 자, 여러 가지 이 대우를 해주는 거, 그거 공직자로서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본인은 대우받는 자리나 대우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자신에 대해서 이 업적집, 전임 장관들에 대한 업적집을 만들었는데, 추미애와 박범계 장관이 업적집을 만든다고 그게 한 900 몇십만 원, 천만 원 범위 안에서 그래서 뭐 자랑하는 거 쭉 올리는데 그게 업적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과오집 같이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걸 자신에 대해서 만들지 마라 이런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에 대해서 장관 님자에 님자를 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님, 장관님 이러는데 그러면 뭐라고 부를까? 법무부 장관? 한 장관? 자, 이것도 좀 어색하긴 한데, 그런데 자, 본인이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자기를 부를 때 장관님자를 빼라 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법무부에서 공식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힌 게 아니고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올리는 게시판에 올리는 그런 걸 보면, 자, 법무부는 직원들에게 앞으로 모든 보고서, 문서 등에서 자, 법무부 간부를 호칭할 때 님자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 그러니까 장관뿐만 아니라 뭐 차관님, 국장님, 자, 님자를 쓰지 마라. 그러니까 문서에도 무슨 무슨 국장, 인권국장, 법무실장 이렇게 쓰지, 법무실장님, 또 차관님 자,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의 이 지시가 자, 이 호칭에 담을 때 님자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예컨대 자, 장관님 대신에 장관, 차관님 대신에 차관으로 호칭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기업들에서는 수평적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호칭 격식을 낮추는 시도가 많아지는 추세지만 정부 부처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자, 법무부 관계자는 한 장관의 이런 구두 지시 사항을 직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법무부 내부망을 통해 공지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예, 보면 법무부 내부망에는 장관 지시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향후 모든 문서 그리고 분서 보고서 문서 등에는 법무부 간부를 호칭할 때 님자 표현을 하지 말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님자 표현을 하지 말 것. 이게 법무부 안에서 나오고 있는 그 보고서입니다. 자, 이게 권위주의 의식을 관급 안에서, 관청 안에서 먼저 철폐하려는 일종의 시도다 이렇게 보이신 겁니다. 자, 이 같은 법무부의 시도, 호칭 개선 시도는 한 장관이 평소 보였던 호칭관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자, 한 장관은 과거에 추미애 전 장관에게 추미애 씨로 불렀다가 자, 추미애 측 지적을 받자 자, 호칭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해당 갈등 상황은 지난해 8월 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2심 판결 내용을 두고 추미애와 입시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당시 추미애 측은 자, 한 장관의 추미애 씨란 호칭에 대해서 전직 장관에게 추미애 씨라고 부르는 용기가 가상하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한 장관은 호칭은 중요한 게 아니니 추미애 씨가 원하는 대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나 공인인 추미애 씨를 추미애 씨라고 부르는데 가상한 용기가 필요한 사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이 공직사회에서 권위주의 이런 걸 빼는 것들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 앞에도 본인이 차를 내렸대. 장관에게는 반드시 이 관용차가 있고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의 법무부에 내릴 때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직접 문을 열고 내립니다. 그런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본인에 대해서 차에 문을 열어주는 건 하지 마십시오 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디 행사장에 갈 때마다 누가 문을 열어주고 닫는데 아니 이 사람은 손발이 없나? 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는 그 자리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위임을 받아가지고 국민을 섬기는 자리다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그 권한을 위탁받아가지고 국민들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문을 밀고 닫는 거. 그래서 어느 한 동영상에 보면 자, 박범계는 문을 열어주는데 그 열어준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쭉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문을 열고 나오는 장면. 그리고 맨 처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런 지시를 내리기 전에 과천청사 앞에서 문을 열어주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내려가지고 그 열어주는 공무원에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자, 이걸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왜 인기가 있고 왜 주목을 끌고 있으며 화제가 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임 법무부 장관들은 취임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자기가 취임사 중에
뭐 이 정의 사회 구현 이를테면 그리고 법치 인격 뭐 이런 걸 이제 강조하면 그 분야를 써가지고 각 그 공무원들에게 그걸 잘 쓰는 사람 손으로 직접 쓰는 사람들에게 뭐 상품권 5만원권 10만원권 상품권 몇 장 준다 이런 식으로 법무부에서 아주 관행처럼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듣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체 그 행사를 하지 말아라. 아니 법무부 장관의 취임사 중에 한 구절을 뽑아가지고 직원들에게 그걸 쓰게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 장관을 아주 우러러보거나 장관이 특수한 계급이나 신분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거는 행사도 과거에 장관의 취임사를 손으로 씀으로 해서 장관이 앞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법무행정의 방향 이런 것을 체득하고 또 그리고 상품권도 나눠주는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나마도 그게 장관에 대한 지나친 예우 뭐 지나친 말하자면은 뭐 모시기 이런 것 자체가 권위주의 형식으로 권위주의 시도로 간다 그렇게 해서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두고 보면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 행보가 뭐 장관 님자 차관 님자 뭐 이 빼라는 것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적지 않은 변화 공직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사회는 이 상명하달입니다. 위에서 지시하면은 밑에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 그 월선 원전 조작과 관련해서 이 산자부 장관이 자 밑에 사람에게 이 울산 그 월성 원전을 단장 가동을 중지하라 이랬더니 그때는 과장이 자 원안위의 회의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중지해도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니까 그 백운규 장관이 너 죽을래 했습니다. 너 죽을래 과장 보고 너 죽을래 그러니까 장관이 밑에 있는 과장에게 너 죽을래 할 정도의 위계 질서 같으면은 여기 군대보다 더 심한 조직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그 공무원 조직도 국민들을 위해서 행정으로 봉사하는 조직인데 그 조직 자체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위에서 시키면 그대로 따라하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도 범죄 사실도 시키면 그대로 하다가 줄줄이 감옥에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잘못된 호칭에서 무관치가 않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님자로 빼라 하는 것은 자 많은 이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면 청와대에서 집무실이 빠져나와가지고 용산으로 가고 점심 식사 시간에 국수도 먹으러 가고 그리고 피자도 먹으러 가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이 말하자면은 접촉 면을 넓혀가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대통령이 이 구중궁궐에 있으면서 군위적인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과 똑같은 사람으로서 다만 하는 일만 대통령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인식 이게 자리 잡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이게 뉴스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이런 것들이 다반사되고 일반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시대에 보여주는 아주 새로운 풍경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